큰 게 있지. 젓가락은 다 있고, 수저도 다 있고, 종이컵은 다 가져갔고, 통과. 잠깐만요. 숯불이 하나 있거든. 번개탄 하나만 가져가면 되고. 50원 싼 거 가져가자. 요거만 있으니까. 이것도 하나. 철판에 하나 있으니까 하나만 더 가져가면 돼. 게다르는 필요 없고, 쌀은 가져온다 그랬고. 자, 요것도 괜찮네. 어떤 게 낫나? 고래밥은 새롭고. 아, 칡초기 두 개구나. 된장. 작은 거. 된장. 된장. 양념 쌈장. 재료식 된장 하나. 네, 하나만 돼. 묶어진 거를 살라 그랬더니 그 가격도 필요 없으면 굳이 살 필요 없거든요. 저에게는 사야 되는데. 사장님, 많이 풀래. 새우깡 없어. 많은 새우깡. 그거 없냐? 새우깡 하면. 너무 많아. 콩 하나 있어야 된다. 요거, 요런 거. 술하고 그거는 가서 사기로 하고. 맥주. 맥주. 펜션. 거의 10년째 단골.
저희가 여름에 휴가를 간 적이 있어요. 남정네들 세명이서. 근데 이제 마지막에 하루 정도 더 묵고 가자. 그래서 이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이 펜션이 눈에 들어와서 들어가게 됐어요. 근데 펜션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적혀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했더니 사장님이 받으셨는데 서울에 있다고. 그럼 저희 그럼 뭐 하루 정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무데나 골라서 입실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. 그럼 요금은 어떻게 할까요? 그랬더니 뭐 알아서 주시고요. 택배만 좀 받아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. 그게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거의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오곤 합니다. 아, 완전 여름날씨네요, 여름날씨. 잠시 후에 바베큐 파티가 있습니다, 바베큐 파티. 먹지 마, 안 돼. 응? 저 된장 이거 먹고 왔으니까 안 돼. 마늘 있나, 마늘? 이거 이제 덜어 먹은 거. 아니, 사장님들 뭐 하셨다고 식사를 하는 거야, 지금? 아, 네. 죄송합니다. 한 개 먹겠다고? 두 소리. 그리고, 아유, 고맙습니다, 형님. 야! 형지야, 그거 어느 쪽 저쪽에서 잘라. 접시에다 놓고 꺼내갖고. 너 자르지 말고. 여기다 돌아가서 여기 이쪽에 싹 자르면. 형준이 형, 그 안에 넣어서 가져갔어. 다시 시작하자고. 이거 뭔데? 이거 무슨 짓인데? 아니, 이따가 밥에 따야 되는데. 어? 형, 잠깐만. 딴 거 좀 먼저 먹자. 이거 먹어. 뭐야, 또? 왜 나만 갈고요, 왜? 뭐가 이게 어둡다 했더니 선글라스를 끼고 보니까 아이고 애들한테는 왜 이렇게 애들을 잡아? 진짜 말해요. 풍경이 어둡게 날려고 그럼 만만한 게 좋아하니? 좋아하니? 누가 밥 했는지 오랜만에 밥 잘했네. 밥 잘했어. 민수가 있어. 민수야? 어. 웬 민수? 아, 민수가 밥이 아주 잘 됐다고. 밥이? 근데 너 밥을 그렇게 잘 그냥 안 먹었네. 자, 가자. 예, 설탕도 줘요. 야, 우리 거기 육수 왔어? 아, 그렇잖아. 설탕은 한 개 소용없잖아. 아, 소용없었어. 그리고 이거를 적당히 넣어. 옛날에는 많이 먹었고, 여기에서 그만 먹었고, 또 지금 전화하고 많이 들었고, 다시 옛날에 들었고. 어디 가고 있는 것 같은데? 당신이 안 하니까 하지? 당신이 일한다며. 어우, 겨자가 톡 쏘네. 아이, 어저께 여기 와서 김치 좀 묻어갈 거야. 내일 올 거니까요. 김치 좀만 주세요.